잠깐만 저기 진주호 세월호 진주 참사 사건에 그 너무나 큰 일을 당하신 유가족 분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All the men of Ai were called to pursue them, and they pursued Joshua, and were lured away from the city. Lure 하면은 꾀다, 유혹하다, 유혹, 매력, 미끼 이런 뜻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Not a man remained in Ai or Bethel who did not go after Israel. They left the city often and went in pursuit of Israel.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하였군요. 거기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는 그 앞에서 꼬이면서 그 아이 성의 백성들이 나오도록 꼬였고 그리고 뒤에서 매복자가 지금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Hold out toward Ai, the javelin that is in your hand. For into your hand I will deliver the city. So Joshua held out his javelin toward Ai. So javelin 하면 투창 경기용 창을 말합니다. 투창, 투창을 말합니다. 그래서 투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켰다고 하였습니다. 19절 말씀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As soon as he did this, the man in the The ambush rose quickly from their position and rushed forward. They entered the city and captured it and quickly set it on fire. Ambush, 매복, 공격, 매복했다가 습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에 그 투창을 들은 그 손을 들은 순간에 복병이 그 매복했던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아이성에는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The men of Ai looked back and saw the smoke of the city rising against the sky. But they had no chance to escape in any direction. For the Israelites who had been fleeing toward the desert had turned back against their pursuers. Fleeing 하면은 도망치는, flee 하면은 달아나다, 도망하다, pursuer 뒤쫓는 사람, 추적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 사람 계속 뒤쫓아가다가는 뒤에 보니까 자기의 성읍이 불이 나고 있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그 도망 일부러 도망하는 척하였던 그 사람 다시 돌아서서 추격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그 작전을 짜서 이번에도 역시 아주 대승을 이루게 되는 아이 성 함락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추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